구입을 해야지 왜 배우자와 형부의 명의로 이렇게 구입을 한 겁니까? 자금 사정이 네, 좋지 않아요. 자금 사정이요? 네. 그러면 형부가 투자를 한 게 된 거죠? 아니요, 저 둘 다 무주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형부가 반을 댔잖아요. 5억 5천씩.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월세 보증금이 20억 지금 들어가 있죠? 네. 네.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까 예금 잔고가 후보자가 6억 7천, 배우자가 9억 8천, 조합 15억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자와 형부가 공동 매입했다. 이건 납득이 하기 어렵잖아요. 적금에 이런 거 다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네, 후보자님. 앞서 그 성수동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이동주 의원님 질의에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지금 새 살고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을 해야지 왜 배우자와 형부의 명의로 이렇게 구입을 한 겁니까? 그때 아마 저 자금 사정이 네, 좋지 않아요. 자금 사정이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형부가 투자를 한 게 된 거죠? 아니요, 저 둘 다 무주택자들이기 아니, 때문에. 어쨌든 형부가 반을 댔잖아요. 5억 5천씩. 형부가 5억 5천을 투자한 셈입니다. 공동 명의로 등기가 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부가 지금 새 살고 있습니까?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형부가 지금 자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본인 자가입니까, 형부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이게 어머니, 왜 그러냐면요. 모시고 지금 이 있습니다. 지역이 성수 전략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최고 2억 5천까지 치솟았어요.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완전히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걸 집을 샀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게 여기서 불로소득이 일어나면 그 형부에게 불로소득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5억 5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런 결국은 부동산 투기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후보자님이 지금 타워팰리스 월세 보증금이 20억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재산신고 내역을 보니까 예금 잔고가 후보자가 6억 7천, 배우자가 9억 8천, 도합 15억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자와 형부가 공동 매입했다. 이건 납득이 하기 어렵잖아요. 적금이나 이런 거 다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 이게 당시에 이렇게 이게 분명히 이 부동산 그 투기에 그 투기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변명이 잘 안 돼 저 납득이 안 되고요. 계속 부인하시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쨌든 끝까지 문의하시니까 나중에 하여튼 보기로 하고요. 실거주를 하시는 게 아닌지. 왜냐면 2018년에 구입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관보에도 공실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요.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해도 됩니까? 거기 나중에 하시죠, 그러면. 네. 거기 지금 네. 제가 좀 질의할 게 하나 돼 있고. 그 원전 세월 3, 4호기 그 하도급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법정 근로시간이 변경돼서 10시간으로 계약했는데 네. 예, 8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10시간으로 했을 때 투입 물량하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네. 예, 그런데 그걸 한수원에서 보존을 안 해주고 있어요. 7개 업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한 50여 개가 됩니다. 그 7개 업체는 517억이 지금 손해가 났다고 보전 청구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여 개도 지금 계속 이 하도급 업체인데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앞서 나서서 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지금 그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천억 전체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수천억의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손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 국감 때 제가 박문규 장관한테 이거 저 실태조사하고 보고받고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산업부나 한손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후보에게?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보도, 네.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하도급업체들이 고충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한 손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리 실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지 끝끝내 허위 보고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세월 3, 4호기 협력업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받아보시고요. 저에게도 저희 방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 네, 장관을 심하게 되면 제가 그 사안 챙겨보고 네, 그 관련된 사항들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